이건 5 쿠션으로 가는 게 일단 좋은데 권발의 선수의 선택을 또 봐야 되겠죠. 네. 권발의 선수의 초구 먼저 만나보시죠. 아, 이건 빠르게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 LPB 프로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스피드가 충분히 훈련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3 쿠션보다는 5 쿠션이 더 좋다. 그리고 뭐 바둑으로 말하면 이제는 뭐 포석 단계란 말이에요, 초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정교한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사실 초구를 진행함으로써 본인이 비기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권발의 선수 공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정은영 선수 익스텐션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은영 선수 타임아웃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빨간 공 왼쪽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익스텐션 연장을 했는데 다시 풀렀나요? 왼손으로 치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정은영 선수가 손을 바꿔서 스트로크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이닝. 왼손으로 치면 이건 익스텐션이 필요하지 않죠. 네. 아, 역시 뱅크샷 좋아합니다. 저는 당연히 비껴치기를 구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이번 시즌 뱅크샷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정은영 선수거든요. 정은영 선수의 저 뱅크샷이 이제 맞아 들어가면 그 어떤 상대가 와도 정은영 선수는 두려울 일이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 뱅크샷은 저렇게 확률이 일단 높지 않아요. 공을 먼저 네. 맞히는 것보다. 일단 두 선수 모두 공타로 첫 번째 이닝을 마쳤습니다. 얇은 두께 맞춰야 되는데요. 자, 살짝의 키스가 있었지만 득점이 됩니다. 첫 점수를 올리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굉장한 운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 굉장한 운이냐면은 여기서 충돌이 났잖아요. 네네. 득점이 되고 다음 포지션이 아주 좋게 그렇게 배치가 됐어요. 일단 그래도 키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권발의 선수도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뒤돌리기인데요. 자, 뒤돌리기 무난하게 득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깊은 백스윙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전달하는 네, 그런 스트로크를 좀 보여줬어요. 네. 지금 공은 난구죠. 풀어내기 매우 까다로운 배치인데요. 장쿠션을 세번 맞추는 방법밖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네요, 지금. 오픈 브릿지로 갑니다. 어우, 살짝 또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도 이게. 득점이 됩니다. 네. 행운과 함께 출발이 좋은 권발의 선수입니다. 3연속 득점. 기가 막히게 네. 충돌이 일어나면서 또 득점이 됐고 네. 이거는 저는 득점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봤던 공인데 또 이렇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냅니다. 노란 공의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겨냥하는 것 같죠? 포쿠션 놀입니다. 단장 맞고 살짝 벗어났습니다. 일단 3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점수는 냈지만 이제 만족스럽진 않죠. 그렇죠. 사실 이 3점 가운데 두 번의 키스가 있었거든요. 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신공 왼쪽으로 하단 당점을 써야지 각이 나오는 그런 배치입니다. 키스 발생. 득점 실패. 연속 공타. 정은영 선수입니다. 과감한 선택, 그리고 신속한 샷다 좋은데, 정은영 선수가 가끔 그좀 아쉬움을 주는 부분은 좀더 정교한 플레이. 네, 그런 게 아쉬울 때가 종종 눈에 띄죠. 사실 이제 정은영 선수의 강점이라고 따지면은 정말 이 시원시원한 스트로크.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본인도 이제 본인의 아쉬움에 있어서 아, 약간의 정교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포쿠션 네, 두 번 실수는 안 하나요? 거의 지금 전 이닝의 마지막 샷하고 지금 거의 흡사한 배치였잖아요. 그렇네요.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았던 권발의 선수입니다. 직전 64강전에서는 팀리그 동료였던 한지은 선수를 23이닝 만에 23대 20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현재 32강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한진 선수가 팀리그 3라운드 때부터 약간 좀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서 네네. 조금 그 성적도 잘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권발의 선수는 한진 선수의 목까지 지금 예, 결과를 좀 만들어줄 마음을 먹었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네, 약간 모자라죠. 일단 한 점을 올려낸 권발의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4대 0. 옆돌리기죠. 부드럽게 옆돌리기. 아네 놓쳐서는 안 될 공이었는데. 그렇죠. 3연속 공타 정은영 선수입니다. 조금 더 두께를 마음놓고 못 쓰는 것은 저 흰 공이 내 길을 가로막을까봐 그러는 것인데 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좀 더 얇게 치면서 아예 포쿠션으로 공략을 하는 것 그런 그 길을 생각하는 것도 좀 괜찮았던 그런 배치입니다. 권발의 선수를 너무 편안하게 초반부터 정은영 선수가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뒤돌리기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조금씩 달아나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뭐 운도 있고 지금 또 상대 정은영 선수도 지금 플레이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네네. 권발의 선수의 흐름입니다. 사실 경기 초반 같은 경우는 누가 빠르게 이 테이블 상태에 적응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자, 앞돌리기. 아,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테이블이라는 건 항상 일정한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미묘한 차이를 그 감각으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당구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네. 자, 일단 5점 차로 달아난 권발의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장장 단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어우, 굿샷입니다. 네. 자, 3연속 공타를 끊어내고 첫 점수를 올리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약간의 하단 당점을 써야지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일목조구가 살짝 두꺼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투쿠션이 아슬아슬하게 장쿠션에 맞았죠. 베테랑답게 선택은 참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가죠. 단장 단장으로 정확합니다. 네.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참 그 고민하는 시간이 짧고 시원시원한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베테랑의 그 좋은 점은 뭐냐면 유리한 점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써요. 웬만한 어려운 공 아니면. 네네. 샷에 또 그만큼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길게 가죠. 단장단. 아 이번에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맞질 않았는데 특히 두께에서 출발할 때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자, 일단 두 점 따라가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스코어 5대 2. 그래도 5대 0에서 2점 따라붙은 장면은 지금 정은영 선수 더 흐름을 완전히 빼앗길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네. 2점이 좀 안정감을 줍니다. 네. 까다로운 배치죠. 대회전이 좀 무리인데요 지금 방법은 근데 대회전밖에 없는데
즉 공이 먼저 맞았습니다. 네. 지금 권발의 선수의 지금 힘 조절은 대회전을 노린 거예요. 근데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야지만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인데 너무나 어려운 네, 그런 각도였죠. 그렇다고 옆돌리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노리는 것. 그거는 붙어있는 이목 쪽을 향해서 샷하기도 정말 까다롭고요. 네네. 결국 투쿠션 직접 맞으면서 공타로 물러난 권발의 선수입니다. 옆돌리기로 가는데요. 자, 뒤쪽에서 정확하게 좋습니다. 득점. 조금씩 경기 흐름을 잡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빨간 공 때문에 길게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정은영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아, 빨간 공이 돌아버리면 네. 적사 일목적구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네. 지금은 깜빡했다라는 그런 아. 자. 깜짝 놀랬던 정은영 선수였습니다. 침착하게 권발의 선수 빨간 공 왼쪽으로 비켜치기를 구상했습니다. 좀 두껍게 맞으면서 네.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서 투쿠션에 진행합니다. 연속 공타 권발의 선수입니다. 5대0이 됐지만 그 5대0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썩 그렇게 밀고 나가질 못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빨간 공 이건 포크숏으로 짧게 놓는 게 편합니다. 자 그대로 아, 구상은 참 잘했어요. 지금 짧게 포크숏으로 잘 놨는데 약간 더 짧아지게끔 오른쪽 회전을 좀 줄이는 네. 그런 방법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여전히 간격은 두 점 차. 아, 조금 더 하단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리 쿠션에서는 이 공을 저렇게 하단 주고 끌어칠 때 정확도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네. 이목 족구가 이렇게 빅볼일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처럼 외길에 걸려 있을 때는 끌어서 각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3이닝 연속 공타. 정은영 선수라면은 네, 걸어치길 가겠죠. 정은영 선수의 특기인데. 오, 아, 네. 정은영 선수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지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술술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회전을 다 썼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라면 지금 두께를 좀 더 얇게 맞추는 방법 네, 그 방법이 차선책이 되겠죠. 네. 자 현재 에버리지 나오고 있고요. 3연속 공타를 끊어내야 하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리버스로 빨간 공을 향해서 득점. 네. 쉽지 않은 공 지금 풀어냈습니다. 감각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지금 뭐 리버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역회전이 안 들어갔어요. 네. 무회전으로 각도대로 진행시켰는데 테이블이 지금 미끄러짐에 탁 맞는 그런 득점을 해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어우 횡단을 네. 확 맞는 힘으로 아주 적절하게 구사했거든요.
지금 샷은 안 들어갔어도 네, 잘 쳤어요. 네. 살짝 모자랐던 권발의 선수였습니다. 네, 이 샷은 뭐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똑같은 샷을 하면 들어간다요. 아, 네네. 지금 미끄럼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덜 내려간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네네. 자, 빠르게 스트로크를 준비했었던 정은영 선수였는데요. 역시나 살짝 모자랍니다. 두께와 뭐 강량 느낌은 좋았는데 오른쪽에 결국 제일 정교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당점이거든요. 네. 당점이 조금 더 느낌이 필요했죠. 스코어 6대 3 석점 차.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고 있는 권발의 선수 어드레스에 들어갑니다. 빨간 공 왼쪽 놀이죠. 부드럽게 아, 아 키스가 있었고요. 네. 오 네. 권발의 선수도 이제 이기면 16강이고 또 팀 에이스 한지은 선수를 또 이기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지은 선수의 목까지 또 활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지금 경기가 조금 순조롭게 풀리질 않네요. 네. 권발의 선수가 달아나지 못할 때 정은영 선수도 3연속 곤타에 빠지면서 조금은 득점에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자, 3연속 곤타 끊어내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뱅크샷 조준 나오면 아~ 나오면서 있어요. 네. 네. 자 뱅크샷 성공하면서 곧바로 경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역시나 뱅크샷에 있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정확하게 두 공을 모두 맞추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뒀습니다. 비껴치기로 선택했죠. 지금 아 지금도 회전이 너무 많죠. 네. 자 일단 동점까지 맞춰놓고 있는 정은영 선수고요. 두께를 일단 좀 더 두껍게 놓고서 거기에 또 딱 알맞은 그런 당점을 임팩트를 해줘야 되는 그 각도였는데요. 네. 스코어는 6대 6. 동점을 허용한 권발의 선수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길이 있는데 지금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 정교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연속 공타 권발의 선수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쳐서 비껴치기로 가로질러서 이제 코너를 가려면 아주 정밀한 그 회전의 양을 맞춰내야 되거든요. 네. 권발의 선수가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지금 없었던 거죠. 장쿠션을 세 번 맞출 수가 있는 배치인데요. 아, 이건 일단은 내공이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각도였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내려가는 성질을 많이 제어를 했는데 지나친 제어를 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이 10이닝 공타로 불러놨고요. 첫 세트 아주 난전으로 가고 있네요. 네. 단쿠션 쪽에 바짝 붙어있는 권발의 선수의 공입니다. 회전을 오. 아예 주질 않고 대회전을 노렸는데 조금 두껍게 맞았거든요. 네. 네. 3연속 공타 권발의 선수입니다.
LPBA에서는 이게 공 서로 공을 이렇게 안 주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일부러 수비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운으로 또 수비가 되는 게 있거든요. 어, 그렇군요. 그런 타임이 두 선수에게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서로 한 점 내기가 어렵죠. 계속 공이 좀 어렵게 간단 말이죠. 네, 참 풀어내기 어려운 배치예요. 네. 연속 공타 정은영 권발의 선수에게 좀 칠만한 공이 지금 네, 쓸 것 같아요. 자, 쉽지 않았던 이 난구 대회전으로 길을 만들었는데 이런 건 그냥 역회전을 조금 세워치는 그런 공략도 가끔 볼 수 있죠. 네. 지금은 노란 공 오른쪽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끝까지 봐야죠. 자, 그대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연속 공타 권발의 선수입니다. 조금은 이제 긴장한 듯한 그 느낌이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 조금은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권발의 선수 두 선수가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실력 발휘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뒤돌리기 득점. 자, 오늘 첫 리드를 가져오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역전까지 만들어냈고요. 아, 이번엔 뱅크샷 가려다가 네. 다른 각도에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흰 공이 그대로 빨간 공으로 갈 수도 있던데. 네. 지금은 오히려 정은정 선수가 처음 그 구상한 대로 원백을 갔으면 좋지 않았나. 지금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문제도 있었지만 내공까지 가로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저렇게 되면 이중 방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선택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문제를 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큐볼끼리, 목적구끼리의 충돌과 또 큐볼과의 충돌, 이중으로 지금 충돌이 걸려있다. 그렇죠. 그럼 득점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죠. 네네. 오른쪽 옆 돌리기를 선택했는데요. 아, 비껴쳤군요. 여기서. 네. 잘 쳤어요. 4연속 공타 끊어내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스코어 7-7 동점. 지금 2 쿠션에서 3 쿠션 진행할 때 공이 휘어지는데 그 휘어짐이 미세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득점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앞돌리기. 오,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기의 흐름이라면 뭐 웬만한 공은 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당구는 보면은 이 타겟이 그 순간순간 계속 그 크기가 변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지금 같은 공도 실제는 외길이죠.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목적구는 외길에 있는 거죠. 네. 득점 실패. 공이 또 계속 어렵게 갑니다. 정은영 선수와 권발의 선수 두 선수 모두가 좀 오늘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각각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다라고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네, 공이 실제 어렵게 선수들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장면은 지금 정은영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의도적인 수비를 한 배치죠. 뱅크샷. 아, 네. 풀어내네요. 득점. 네. 자, 뱅크샷 성공하면서 스코어 9-7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쓰리뱅크 뭐 모든뱅크 샷이 2점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가 됐어도 그 수비를 당한 선수는 굉장히 공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그런 면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노란 공을 향해서 네. 득점됩니다. 자, 두 자릿수 점수를 채우고 있고요. 세트 포인트 맞이하게 되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세트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여기서 한 번의 타임아웃을 활용해 보고 있는 권발의 선수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가 강자예요. 그렇죠. 과정은 뭐 아무리 화려하고 멋졌어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다 허무해지잖아요. 네. 지금 근데 뭐 마무리를 할 만한 그런 길이 보이질 않는데요, 지금. 길을 이럴 땐 뭐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각도에서 계산을 해보고 있는 권발의 선수고요. 뱅크샷 노립니다. 그래도 확률 있는 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걸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런 각도가 지금 공이 경사가 많이 져 있잖아요. 빨간 공하고 노란 공하고. 그렇다고 해서 쓰리뱅크가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공이 이렇게 길게 내 공의 출발 위치가 저렇게 긴 데서 출발하게 되면은 경사가 좀 저희 제법 져 있어도 빨간 공을 맞고 노란 공으로 내려오는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발의 선수는 지금 선택을 좀 빠르게 하고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좀 길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돌리기인데요. 아, 또 쫓아가네요. 네. 자, 두 점차 간격 좁히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정확했던 앞돌리기 됐죠. 네. 아주 어려웠던 배치였는데 풀어냈고. 네. 그래서 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교적 불편한 자세에서 스트로크 준비합니다. 짧게 가는 게 좋죠. 아, 지금은 사실은 뭐 두께도 좀 두껍게 맞아서 빨간 공에 목적구 길이에 충돌이 날 뻔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조금은 더 빨간 공의 왼쪽으로 빼는 게 좋았고 회전의 양을 결정적으로 더 많이 줄였어야 됩니다. 자, 스코어 10대 8 두 점 차. 그리고 권발의 선수가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려봅니다. 세트 포인트. 아, 득점 실패. 이번 쓰리뱅크마저 들어갔더라면 이제 정은영 선수는 이제 수비를 할 맛이 안 나죠. 네. 네. 쓰리뱅크가 그래서 정확하게 쓰리뱅크가 보이는 선수에게는 뭐 수비를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 들어갔더라면 그렇게 될 뻔했는데 정은영 선수의 수비가 통했습니다, 지금. 네, 잘 찾아가고 있죠. 자, 코너 쪽으로 득점 됩니다. 차근차근 쫓아가고 있는 정은영 선수입니다. 이제 뱅크샷 한 방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주객의 불씨를 당겨보고 있는 정은영. 네, 뱅크샷 선택하네요. 자, 이게 회전이 이건 뭐 들어갈 뻔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조금 좀 빗나갔다 싶었는데 정은영 선수가 잘 걸었습니다. 네. 정은영 선수도 사실 직감하고 물러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근접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정은영 선수죠. 좀 노련하게 지금 세트 후반에 수비를 잘하면서 한번 기회를 만들었는데 일단 네. 저는 놓친 거죠.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정은영 선수가 1세트를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네. 자, 권발의 선수. 아, 권발의 선수가 지금은 아주 과감한 샷을 시도한 거죠. 네. 원에서 투쿠션 진행하는 그 길에서 짧아지는 커브가 나게 하단에 의한 커브를 시도했는데 지금 약간은 좀 권발의 선수가 좀 창피해하는 것 같은 게 자신의 기술이 전혀 먹히질 않았거든요. 네. 휘어지는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휘어지질 않고 전혀. 자, 정은영 선수 다시 한번 또 한번 뱅크샷. 네.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 정은영 선수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 들어가도 수비가 안 되죠. 어, 공을 아예 못 맞췄습니다. 네네. 공이 좀 맞으면서 득점이 안 돼야지 수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아예 안 맞아버리니까 또 곰바리 선수가 별로 칠 게 없겠는데요. 자, 일단 아쉬움을 안고 물러났던 정은영 선수고요. 어드레스에 들어간 권발의 선수입니다. 세트 포인트. 어, 대회전 놀이 나요 지금.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른쪽으로. 어, 충돌 지금 제거했고. 대회전. 약간 긴데 끝까지 봐야죠. 네, 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아주 첫 세트부터 처절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두 선수의 1세트였고요. 네. 1세트를 일단 먼저 가져오게 된 권발의 선수입니다. 권발의 선수가 지금 빨간 공 큐볼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잘 처리했습니다. 네. 일곱 쿠션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네. 정은영 선수의 노련함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젊음의 패기를 보여준 권발의 선수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